안녕하세요. 기정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어제 수능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인 9월 모의고사를 치른 우리 학생들 대부분 이제 가채점을 매겨보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그 수시 지원을 앞두고 신중한 전략을 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죠. 그리고 수능도 이제 한 7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학생들 불안한 마음보다는 꿋꿋한 마음으로 이 수시 지원과 수능 준비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시 집중 상담 함께 할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나와주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9월 모평 가채점 결과를 두고서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원점수나 등급이 아니고 예상 100분위를 중심으로 해서 수시 지원 전략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을 수시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는데요. 진학계 디바십니다. 한성여자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김영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주입니다. 어제 모의평가 보셨을 텐데요. 채점하셨을 거고요. 점수는 현실이니까 냉철하게 분석하셔야 되겠지만 급한 마음에 요강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입시 책자만 보지 마시고 희망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희망학과의 특성이라든지 졸업 후의 진로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진학계의 제임스 본드십니다. 숙문고등학교 진학팀장이신 윤태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 주부터 2015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수시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수시에 매몰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격의 최종적인 열쇠는 수능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수능 공부 페이스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저희가 도움을 또 드리고자 미니 특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넷째 주 토요일이죠. 9월 27일 토요일에 이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토요 미니 특강이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번 특강은 2015학년도 인문계 수시 논술 A+ 답안 작성법을 주제로 열리겠습니다. 미니 특강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 대입 합격을 위한 수시 집중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시 집중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연구원이 되고 싶어하는 고3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군요. 네. 어제 이제 시험 봤는데 학생 혹시 예. 뭐라고 하던가요? 잘 봤다고 하던가요? 아, 예. 뭐 6월 모의고사하고 비슷하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시험과 또 지금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상담을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석은 김영주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어머니 김영주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수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걱정이 네. 많으실 거예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우리 아이가 그 숭실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생부 교과로 지원하고 싶어 하는데 네. 가능할지 궁금해서 상담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네. 궁금해 하시는 분을 제가 네. 연구해 보았습니다. 오늘 네. 방송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희망대학에 대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어떤 전형이 잘 맞을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분석해 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학생의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95등급, 수학 2.81등급, 영어 2.62, 과학 1.63, 그래서 국수영과 평균 2.43등급입니다. 네. 주요 교과 내신 성적의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2.5등급으로, 영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금 하락했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면 9월 가채점 결과는 국어 A 원점수 93점, 수학 B 76, 영어 73, 화학 1 45, 생명과학 1 37점입니다. 6월과 7월의 성적을 비교해보면 국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4등급 그대로이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고, 화학원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다소 하락, 생명과학원은 그대로 3등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네,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의 교내 활동으로는 2학년, 3학년 때 학급 회장을 했고요. 동아리는 1학년 축구반, 2학년 농구반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은 1학년 20시간, 2학년 20시간, 그리고 교내 과학탐구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네. 특기사항으로는 이제 수상 내역을 살펴볼 텐데요. 2013년에는 교내 체육대회 농구 부문에서 준우승을 했고요. 2014년에는 과학경시대회 생물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희망대학을 살펴보면 1지망은 건국대 생명과학특성학부를 자기 추천 전형으로 지망하고요. 네. 2지망은 숭실대 화학공학과를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3지망은 인하대 생명공학과 공학과를 타스피형 인재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전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영주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교과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수영과 평균이 2.43등급이라서 학생의 성적이 우수한 편이긴 합니다만, 희망하는 학교를 교과 전형으로 가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다만 과학 성적 같은 경우에 1.63등급이기 때문에 특히 화학이나 생물은 네. 1등급, 2등급으로 우수한 네. 편입니다. 네. 그건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면요. 6월하고 7월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9월 가채점 결과를 보더라도 네. 일부 과목이 살짝 상승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을 했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네. 화학 같은 경우에도 조금 1등급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등급만으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등급만으로 살펴봤을 때는 2등급하고 1등급의 컷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또 뭐 3등급이어도 4등급과 3등급의 컷이어서 네. 보완할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변동성이 있는 것이니까요. 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를 살펴봤을 때에는 교내 과학 경시대에서 금상을 수상했거나 이 지금 수암 생명공학 연구원에서 인턴십 과정을 거친 네. 것은 우수한 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요 외에는 없다는 것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이제 지원하기를 원하는 거에 비하면 과학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 아쉽게도 책을 한 권밖에 읽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아주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고요. 과학 탐구 활동을 교내 활동을 하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한 3개월에 걸친 프로그램이긴 하나 탐구 활동을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전람회 같은 이렇게 탐구 예, 이렇게 봤기 때문에 강의를 좀 들었다든지 이런 거라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고 반면에 이제 축구하고 농구 같은 팀 플레이를 하는 종목에서 동아리 활동을 한 점은 좋은데 아 그것이 학생부에는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체육 성적이 우수해야 되는 건 아니나 보통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 보통으로 네. 평가가 된 점은 1학년 때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다만 인성 부분을 봤을 때는 리더십 같은 경우에 2학년, 3학년에서 학급 회장을 하고 네. 뭐 체육 활동을 주도적으로 했다거나 하는 그런 점, 그다음에 종합 의견을 봤을 때 학생의 협력하거나 타인 존중이라든지 배려가 아주 좋은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 부분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 성적에서는 조금 더 안정화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비교과 부분에서 특히 인성, 리더십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건국대와 숭실대, 인하대인데요. 이 목표 설정을 잘 했는지 희망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1지망은요. 우선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학부입니다. 여기는 평가가 상향으로 진단이 나왔고요. 2지망은 숭실대 화학공학과인데 여기는 학과를 변경하는 게 어떨지 진단이 나왔습니다. 3지망은 인하대 생명공학과입니다. 여기도 보전으로 진단이 나왔네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 가능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할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에 제가 상향으로 한 이유는 이제 비교과가 조금 부족하다는 네. 점, 그래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숭실대하고 인하대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은 이제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원했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조금 바꿔서 차스피형 인재 전형에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가 했고요. 네.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가는 거 그리고 아까 어머니도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제 자세히 살펴봤는데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갈 경우에는 화학공학과를 원하셨지만 화학공학과보다는 네. 유기신소재 파이버공학과가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네. 인하대를 우선 좀 자세하게 봐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하대 타스피형 인재 전형은 모집 단위가 생명공학과도 좋고 생명과학과도 좋습니다. 학생은 줄기세포를 원하기 때문에 줄기세포 연구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려봤고요. 네. 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각 1단계는 교과 100%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교과 30%와 면접 70%입니다. 면접일은 11월 30일이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비교과가 다소 불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과 전형, 교과 100%를 한번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1단계 통과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1단계만 통과한다면은 면접이 작년에 비해서 20%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이 그 생물에 관련된 그 이제 수암 그 생명공학연구원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한번 커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철저한 면접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학생이 굉장히 궁금해했던 숭실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입니다. 숭실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100%인데 이제 이것이 작년 같은 올해는 국수영과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어서 두 개 등급 합이 6입니다. 제가 이제 합격 가능성을 말씀드린다면은 요 학생 우수자 전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국수영과를 반영하는데 세 과목씩 12과목을 반영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결과를 봤을 때는 화공이 1.2등급, 신소재가 1.5등급으로 이제 등급 평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 2013년은 올해처럼 2015학년처럼 국수영과 전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의 결과에서는 화공은 1.5등급 정도, 그 다음에 유기신소재 파이버공학과는 2.2등급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학과를 바꿔서 안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만은 하지 않겠는가 하고 제가 이제 뵀습니다. 추천을 해드렸고요. 네. 추천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학과를 변경해서 한번 해보라 네. 하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등급은 평균 합격생들의 네. 평균 네. 등급이기 네. 때문에 평균 등급입니다. 이 점을 또 상하 네. 위아래로 좀 간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건국대학교를 제외하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인하대와 숭실대 전형상 특징과 합격 가능성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김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그 수시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조언해 주시죠. 네. 학생은 우선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이제 지원을 하기에는 서류 100%의 종합으로 지원하기에는 비교과가 조금 모자란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부 교과로 희망대학이나 희망학과를 지원하기에는 또 그것도 역시 네. 조금 부족한 그렇죠. 형편이고요. 네. 그럼 이제 수능의 그 6월이나 7월이나 9월의 그 수능의 추이를 살펴봤을 때 두 개 2등급 이런 네. 그 전형으로는 가기가 좀 곤란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도 뭐 2개 영역이 6등급이라든지 합이 네. 6이라든지 네. 7이라든지 네. 이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또 논술을 한번 살펴봤는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성적이 그다지 이제 우리가 수능으로 유추해 보건데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네. 논술을 잘 치를 만큼 네. 다만 과학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제가 논술 전형을 추천해 드린다면은 학생이 논술에 관심도 보였습니다. 네. 논술을 추천해 준다면은 수학하고 과학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학교의 논술을 한번 지원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적정과 도전으로 또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학교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 네네. 지금 보면은 일반적으로 적정에 해당하는 거는 학생부 교과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대 생명환경학부, 그다음에 가천대 화공생명공학과를 한번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도전으로는 국민대 프론티어 전형. 이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대 생명 나노 화학과를 국민 프론티어 전형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 국민대 신소재공학부도 수능 이제 최저가 맞춰져야 될 텐데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2 전형으로 한번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일반 전형인데요. 이건 논술 전형입니다. 제가 논술 전형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의 신소재공학과, 그다음에 또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가톨릭대학의 생명환경과학부를 한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추천 전형을 좀 알려주셨는데 이 중에서 적정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던 가톨릭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우선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가톨릭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생명환경학부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37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4배수고요. 학생부 100, 그 다음 2단계는 학생부 80에 면접 20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면접일은 10월 12일이고요. 수능 최저가 있는데 한계 영역 3등급입니다. 네. 수능 최저를 맞출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 비교과가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학생부와 면접이 곁들여 있는 이런 전형을 제가 추천해 드렸고요. 교과를 정량적으로 이제 80% 반영하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대 이제 국민 프론티어 전형을 제가 도전으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학생이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것을 원하고, 그래서 생명 나노화학과를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렸고요. 1단계에서 학생부 30과 서류 70으로 3배수를 모집하고 있고, 2단계에서는 1단계 50과 면접 50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 날 면접일이고요. 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이제 비교과가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학생부 30%하고 서류 70%로 이제 한번 제가 그 비교과 활동이 부족하지만 생물에 집약적으로 했던 것이 아까운 생각도 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한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전공 적합성이 강조된 면접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면접에서 저희가 갈고 닦았던 생물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펼쳐보이면은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추천해 주신 대학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수능까지는 딱 70일이 남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남은 70일 동안 어떤 준비,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될지 좀 조언해 주시죠. 네, 우선 뭐니뭐니 해도 수능입니다. 그래서 1순위는 수능 준비를 해야 되고요. 학생이 지금 9월 가채점 결과를 살펴봤을 때 수능 최저, 그러니까 2개 영역 합이 6이거나 또는 잘하면 2개 영역 합이 5인데도 가능할 것 같고, 네. 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6이나 7 같은 경우 또는 한 개 영역 3등급 정도를 수능 최저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만족할, 지금 현 상태에서 만족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커트라인에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화학은 1등급으로 이제 가채점 결과는 거의 컷에 가까운 1등급인데 1등급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시간 투자 많이 했던 생명과학에, 사실 생명과학원이 그 등급을 상승시키기가 좀 어려운 과목이긴 하나 등급을 조금 상승해서 이번에는 2등급이 됐습니다. 9월에. 근데 그거 역시 컷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2등급을 완전하게 유지하면 좋겠다. 그래서 수능 준비 1순위는요. 네. 수능 준비입니다. 2순위는 자기소개서 작성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지금 이제 학생이 이 학생의 그 행동, 그 학교 생활 기록부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그 좀 구체적인 사례가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것을 자기소개서에서 잘 표출을 해야만 학생이 유리하게 지금 할 수 있겠다, 네. 생각을 해서 자기 학생 기록부를 다 펼쳐놓고 자기가 더 하고 싶은 말들을, 학생 기록부에 없었던 말들, 조금 생략되었던 말들을 자세하게 서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작성입니다. 네. 세 번째는 면접 및 논술 준비입니다. 학생이 이제 면접 일자가 대부분 수능 이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절약하면서 집약적으로 해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그 희망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재상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면서 자기의 면접, 예상 면접 그 질문을 자기가 먼저 형성, 이렇게 추려보는 것입니다. 먼저 추려보고
그렇게 해서 면접 시간을 압축하면서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면접 준비하시고 논술은 별도로 지금 사실 할 그 준비할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능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이 논술 준비를 그렇지. 하는 것이 네. 되고요. 수학은 이제 뭐 수능 준비하는 것으로 그치고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 대학을 택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계략적으로 교과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개념 정리를 하고 심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이 어떨까. 제일 중요한 건 그리고 기출 문제 풀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합격을 위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에서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학생부를 좀 보완할 수 있게 잘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부 그 자기소개서를 미리 보셨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좀 보완하면 좋을지 간단히 좀 조언해 주실까요? 네.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제가 봤을 때 네. 수암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인턴십 과정을 한 거는 굉장히 11주 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생활기록부에는 두 영역에서 이제 작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행동 특성란에서는 과히 많이 중요하진 않지만 이게 참관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참관했다. 인턴십 과정을 참관했다. 이렇게만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어서 자기소개서에서 좀 더 어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진로 및 행동 특성란을 보면 거기에서 이 진로가 생명공학이나 생물학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진로가 그냥 가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수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화학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아주 준비하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진로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소개서 잘 풀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글을 쓰는데 이과 학생이라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 형태, 그다음에 조금 논리적이지 않은 형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점들은 문장을 좀 고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어머니 어떠신가요? 아, 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은 기간 동안. 네, 앞으로가 네.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 준비하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선생님께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끝까지 네. 노력해서 수능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좋은 네. 결과 있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자연계열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수시 지원 전략은 중하위권 대학은 교과 100%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거나 교과와 서류 그리고 교과와 면접으로 이루어진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대학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적정으로 가톨릭대, 가천대, 도전으로 국민대, 논술 전형으로 서울과학기술대와 가톨릭대를 추천합니다. 대입 합격 전략은 수능 목표 등급으로 국어 3등급, 화학 1, 1등급, 생명과학 1, 2등급이며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수시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